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개인 실손보험과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회사 단체 보험, 이 두 가지를 가입했을 경우 어떤 분들은 중복 보장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비례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속 시원하게 이 동영상을 통해서 까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이맷의 안태수 본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개인 실손보험과 회사 단체 실손보험, 이 두 가지를 가입했을 경우 과연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는데요. 그래서 비례보상했을 경우 둘 중에 어떤 보험을 유지하고 어떤 보험을 포기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입했을 경우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연락이 오고 합니다. 네, 혀가 좀 꼬부라지네요. 네. 아! 암튼 제가 그 부분에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장점이라고 하면요, 일단은 통원 시에 25만원 또 25만원이 보상이 됩니다. 통원 시에 MRI나 MRA를 찍었을 경우 40에서 5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개인 실손보험만 가입했으면 25만원만 보장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 부담금으로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회사 단체 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을 유지했을 경우 합산해서 50만원 한도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개인 실손보험에서 25만원,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회사에서 단체 보험에서 25만원, 총 5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는 거죠. 그 부분에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에도 똑같습니다. 이번 시에도 개인 실손보험에서 5천만원, 또 회사 단체 보험에서 5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1억까지 누적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통원 시에는 25만원 미만이었을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10만원 나왔으면 개인 실손보험에서 5만원, 그리고 회사 단체 보험에서 5만원, 이렇게 해서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을 떼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군데에서 청구하는 것보다는 청구도 두 건 정도 해야 되고 본인 부담금도 따로 제외하고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가지를 가입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입원했을 경우 1000만원이 나왔으면은 각각 5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가입 시기나 연도에 따라서 보장 혜택이 틀리기 때문에 5대5 혹은 6대4, 7대3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도표로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개인 실비와 회사 실비, 단체 보험 동시에 가입되어 있으면 중복 보장이 가능할까요? 아니면은 중복 보장이 안 될까요? 네, 정답은 중복 보장은 안 되고요. 실손 보상 혹은 비례 보상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병원비가 10만원 나왔으면 5대5 혹은 6대4, 이제 보장 범위에 따라서 틀린데요. 10만원 한도 내에서 서로 나눠서 금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상품만 가입한 거랑 똑같은 금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군데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따로따로 청구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그리고 보험료도 나가기 때문에 한 군데만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복 보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25만원 한도 내인데 일단은 통원 시에 25만원 이상인 경우 다른 단체보험이나 실손보험에서 25만원 이상인 거는 추가적으로 50만원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통원 시에 금액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중복 보장이 된다는 거죠. 이번 시에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번 시에는 5천만원이나 1억이나 한도 내에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한 질병당, 한 사고당, 그렇기 때문에 보장 금액이 솔직히 이번 시에는 멀리 1000만원, 2, 3000만원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보다 통원 시에 유리하게 중복해서 보장 한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중복 보장 없이 무조건 비례 보상됩니다. 자, 중복 보상인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5만원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개인 실비와 회사 실비 누적해서 50만원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장 한도가 올라가지만 10만원 정도 병원비가 나왔으면 반반 나눠서 나온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비례보상, 개인 실비와 회사 실비가 반반으로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실비는 중복보장 없이 비례보상으로 됩니다. 자, 비례 분담금 예시표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총 병원비가 1000만원 나왔을 경우 입원 의료비가 5천만원, 개인 실비에서 요즘에 5천만원이잖아요. 또 80% 보장이니까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회사 실비는 500만원 한도로 되어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보상 대상 의료비가 개인 실비는 1000만원, 그리고 회사 실비도 1000만원. 일단은 1000만원에서 병원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공제율은 지금 이제 80% 보장이 되니까 비급여 부분이, 그래서 20%, 또 회사 실비도 20%. 그래서 공제 금액은 200만원, 200만원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상 책임액은 이제 800만 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있을 경우 200만 원 80%니까 200만 원 공제되면 800만 원 나가고요. 그리고 회사 시비는 500만 원 한도기 때문에 500만 원 나가는 경우인데요. 근데 비례 부담액은 일단은 개인 실손보험 같은 경우 492만 원이 지금 되고요. 그리고 회사 실비는 308만 원. 총 실제 보상 받은 금액은 8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했을 경우 회사 실비나 개인 실비로 가입했을 경우 80% 보장이 되기 때문에 800만 원 나오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개인 실손과 회사 실손이 있기 때문에 반반씩 나와서 총 합친 금액은 80%, 800만 원 나온다는 거죠. 자, 이 어떻게 보면 공식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좀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각 계약별 비례 부담액은 각 계약의 보상 대상 의료비 중 최고액 빼기 각 계약의 공제 금액 중 최고액과 곱하기 각 계약별 보상 책임액 합계액과 거기에 각 계약별 보상 책임액을 나눠서 곱하면은 일단은 최고 비례 보상 금액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좀 헷갈 수 있는데요. 제가 자세하게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개인 실손 보험 같은 경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천만 한도에 이제 가입을 했어요. 보상 대상 의료비는 1000만 원. 그리고 80%이기 때문에 20%는 본인 부담금. 공제액은 200만 원이겠죠? 그래서 보상 책임액은 800만 원. 비례 부담액은 492만 원이 보장이 됩니다. 자, 회사 실비는 500만 원 한도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병원비가 1000만 원 나오는데 여기서 20% 공제되면 이제 200만 원. 그래서 개인 실손에서는 800만 원 보장이 되는데 이제 개인 회사 실손에서는 500만 원. 그래서 308만 원이 나옵니다. 자, 계약별 비례 부담액을 보면은 각 계약의 보상 대상 의료비 중 최고액과 그리고 각 계약의 공제 금액 중 최소액 곱하기 각 계약별 보상 책임의 합계액과 그 다음에 각 계약별 보상 책임액을 나누는 겁니다. 자, 개인 실손 지급액은 1000만 원 중 본인 부담금 200만 원 빼면 이제 800만 원과 그리고 800만 원 플러스 이제 500만 원. 이 500만 원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500만 원은 이제 각각 비례 보장이기 때문에 개인 실손 500만 원 그리고 회사 실손 500만 원 각각 비례 보상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에 더하기 이제 800만 원. 거기서 나누기 800만 원인데요. 그래서 총 492만 원이 보장이 되고요. 회사 실손은 1000만 원 병원비가 지출이 됐는데 여기서 본인 부담금 200만 원 곱하기 그다음에 각각 500만 원 한도로 보장이 되니까 500만 원 나누기 이제 8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더하니까 1300만 원 나누기 500만 원. 그래서 308만 원이 이제 지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 합치면은 총 800만 원이 보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려도 좀 약간 헷갈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실비는 중복 보장 없이 비례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 의료비가 1000만 원이 발생이 됐으면 공제 20% 제외해서 보장 챙김액이 800만 원 그리고 회사 실손은 500만 원 보장이 되는데 비례 부담액은 이제 492만 원이 보장이 되고요. 그 밑에 회사 실손은 308만 원 그래서 총 800만 원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개인 실손보험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1000만 원에서 본인 부담금 200만 원 제외하기 때문에 이제 800만 원 보장이 돼야 되는데 회사 실손에서 가입이 됐기 때문에 800만 원 나누기 800만 원에서 이제 각각 500만 원 한도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1300만 원 나누기 800만 원 그래서 492만 원이 보장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흐릿하게 보는 이제 회사 실손은 1000만 원에서 이제 20% 제외하고 800만 원 곱하기 여기서도 이제 500만 원 한도로 보장이 되겠죠. 각각 50대 50이니까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 20% 제한 800만 원 더하기 1300만 원 나누기 500만 원이면 308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식을 대입해서 계산해 보니까 좀 어떠세요? 좀 헷갈리시죠? 예, 저도 좀 헷갈립니다. 그 많은 설계사들이 헷갈리는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은 회사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거의 5대5 비중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입 시기마다 틀리고 그리고 보장 한도나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대5 아니면 6대4 정도 해서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실손보험과 회사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일단은 보험료는 이중으로 나가고 물론 회사 단체 보험에서는 회사에서 무료로 가입을 복지 차원에서 가입을 해준다고 하면 일단 개인 실손보험에서는 따로 나가기 때문에 보험료를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나가게 되고 또 보험금 청구도 각각 돼야 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해서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